엉덩이를 자극을 하면은 방구를 잘 껴요. 아 그래요? 예. 방구를 몇 개 하세요? 귀가 4개가 있어서 소화 능력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. 걔네들을 일부러 방구를 더 끼게 해주면은 소화력이 좋아지죠. 방구 나와요 그렇게 하면? 네 방구 나와요.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소가 방구를 낀다고요? 믿지 못하는 제작진을 위해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시는데 엉덩이를 향해 조준하시고 발사! 그 순간! 퇴! 와, 되게 크죠? 네, 엄청 큰데요? 네. 잘 먹었으면 잘 소화를 시켜야 하고 또 잘 싸야 되고 잘 끼야 되고 그러죠. 방구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달인 덕분에 진짜 잘 싸는 달인의 소들. 어? 아니 저것은? 예쁘잖아요. 아주 이쁘게 잘 소화가 돼가지고 소똥을 맨손으로 만지는 것도 모자라서 냄새까지 확인하는데 그런데 그때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달인의 돌발 행동. 혀로 맛보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소똥을 먹어버리는 달인. 지금 드신 거예요? 네 풀이잖아요. 아니 그래도 그걸 왜 맛보세요? 이게 좀 단맛이 나면은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.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야 좋은 변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맛도 보시는 거예요? 네. 아, 이리 와보세요. 아, 이게 어떻게 똥맛이라고 그래요? 그냥 풀이지. 소가 풀 먹잖아요. 아, 이제 못먹 같아요, 이건 진짜. 아니, 소화가 잘 돼서 발효도 잘 됐고 해서 괜찮아요. 일단 냄새 맡아봐요. 냄새 나요, 안 나요? 냄새 안 나는데, 아. 냄새는 안 나요. 한번 드셔봐요. 달인의 설득에 결국 소똥을 입에 넣은 제작진. 아, 혀로 이렇게 맛을 봐봐요, 한번. 어때요, 없어요? 아. 모르겠어요 진짜. 개소를 이렇게 키워요. 아.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물음똥을 이렇게 싸거나 또 공유들이 안전 소화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밀려나온 형태로 배변을 보면은 아마도 좋은 고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. 나중에? 나중에는 어차피 도축을 해서 봐서도 그런 데서 잡냄새도 심하죠. 한 달에 한 마리요. 딱 한 마리만? 네. 솔직히 뭐 두 마리 세 마리 또 팔 수가 있는데 그러면 좋은 소고기가 안 나가죠.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소를 소비자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좋은 소고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마리씩 이렇게 내보내고 있어요. 고기 없어요? 고기? 선생님? 아 고기 없어요. 예? 네? 예. 아니 그래도 하루 하시는 분이면 고기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? 아니요 다 예약 판매라 예약하고 그냥 글로 끝내요. 아 고기 전혀 없어요? 예. 근데 고기는 왜요? 달인의 한우를 꼭 보고야 말겠다는 집념으로 얼마 전 달인의 한우를 구입한 집을 찾았습니다. 저희가 어렵게 지금 수성 끝에 오늘 찾게 됐어요. 어떻게 하셨대? 네? 고기 좀 보고 싶어가지고 왔거든요. 고기요?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달인의 명품 한우. 감사합니다. 네. 고기 왔습니다. 어? 고기. 고기 왔어? 네. 고기 왔어요. 고기. 아니 고기 없다니까요? 아니 없는 게 아니에요. 저희가 서울에서 받았어요. 아니 고기가 다 예약돼가지고 예약 판매 돼가지고 다 아니 없는데 아니 뭔 지성 고기가 서울서 내려와요? 네? 아니 저희가 사왔어요. 내가 판 고기를 다시 사왔다고요? 네. 네. 환장하네. 왜요? 네? 이것이 내 게 맞다고요? 네. 어? 이걸 어떻게 구했어요? 맞아요? 네. 명품 한우임을 인증하기 위해서 포장지에 선명하게 찍힌 달인의 이름. 제작진의 강한 집념에 달인도 할 말을 잃은 모습. 일반 다른 고기하고 비교 좀 한번 해볼게요. 예예. 시중에서 사는 고기입니다. 시중? 시중.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한우 고기와 달인의 한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육안상으로는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지금. 네. 불판에 구워보시고 거기서 흘러나온 기름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. 냉장고에 넣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. 기름을요? 네. 바로 검증에 들어갔습니다. 제작진이 직접 사가지고 온 한우와 달인이 키운 한우. 여기까지는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. 구수한 향기와 함께 고기가 익어가고 다 익은 고기에서도 특별한 차이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. 어? 행복해요.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했던 검증은 없었다. 제작진 오늘 제대로 복 터졌어요. 오늘 마지막 하나 왔습니다. 순식간에 깨끗하게 비워진 팬 이제 확인만이 남았습니다. 고기를 굽고 남은 기름을 각각 종이컵에 따라 봤습니다.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두 개의 기름을 이대로 냉장고에 넣어보겠습니다.
일반 한우입니다. 다림표 한우입니다. 근데 어떻게 변하는 게 안 좋은 건가요?